어서오세요, 엄마 할쌤입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구내염이 있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또는 자꾸 재발이 되게 되면은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구내염의 경우에 가장 이제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있을 때 이 통증을 어떻게 잘 완화시키고 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 팁과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을 좀 특장점과 올바른 사용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염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음식을 먹다가 씹어서 이렇게 상처가 난다거나 또는 교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처가 나기가 쉽고요. 이런 물리적 자극에 의한 구내염, 그리고 칸디다라든가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는 감염성 구내염, 또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궤양화가 되면서 생기는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구내염 중에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는데요. 이 구내염은 전 인구의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앓을 정도로 좀 흔한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약 1cm 정도 미만의 아주 작은 밀환성 궤양이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베체트병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군과 같은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이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강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든가 성기에도 이렇게 궤양화되는 그런 전신적인 증상이 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구내염이 있게 되면은 비타민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난히 비타민 B군을 먹자마자 좀 빨리 낫고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분들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러한 구내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비타민 B 제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은 치료도 빨리 되고 또 이제 어떤 재발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내염이 있을 때 이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데 이거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라메디라든가 알보칠, 그리고 또 아프타치, 또 큐라틱 이런 이제 구강 보호 패치제가 있는데 이런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틱은 구강 상처 보호 패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안에 이제 구내염이 있고 뭐 입안에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아픈 이유가 이게 음식을 매번 먹거나 또는 막 이렇게 씹거나 말하거나 혀나 이렇게 치아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자극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에 계속 자극이 되고 굉장히 아픈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도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상처를 보호해주는 드레싱을 해줘야 빨리 아물고 더 크게 이제 상처가 커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구강 점막에도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잘 물리적인 방어를 해주게 되면은 궤양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큐라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마치 여드름 패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사용법을 보게 되면은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이게 상처가 난 부위라든가 구내염에 있는 부위에 면봉이나 가제로 이렇게 침을 좀 닦아줘서 건조하게 만든 후에 이걸 떼가지고 환부에 붙여줍니다. 그러고 한 5초 정도 이렇게 눌러줘서 잘 이렇게 접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붙여보면은 약 한 4-5시간 좀 지속이 됩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처 부위가 더 이렇게 퍼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2차 감염을 막아주게 되고 기본적으로 상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또 자극에 의한 이러한 통증을 막아주는 통증을 감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거는 이제 약물 성분이 없이 그냥 상처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조금 조심스러운 소아라든가 인부라든가 수유부의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재에 해당이 되죠.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붙이게 되면 약간 이물감이 좀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칸디다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바이러스성, 또 1cm 이상의 굉장히 큰 궤양, 좀 심한 궤양화된 구내염이라든가 이런 이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약물치료라든가 원인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약물치료와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하게 되고, 단독으로 이런 증상이 심할 때는 사용하시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메디랑 아프타치, 뭐 그 다음에 페리덱스 뭐 이런 연고가 있는데요. 이 제제들은 성분이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은 기본적으로 약물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 혈관을 수축시켜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안에 이제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가벼운 염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금 약화시켜주는, 그래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라메디 연고라든가 구강에 바르는 이런 페리덱스 연고 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제 자체가 일반 연고와는 좀 다른 특수 기제에 해당이 되어서 구강 점막에 발랐을 경우에 그 환부를 좀 보호해주는, 이렇게 코팅해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발랐을 때 환부가 보호가 되게 되고 또 통증을 조금 눌러주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고라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바르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것이 좀 잘 닦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두세 번 이상 조금 주기적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에 이제 아프타치, 이게 정제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프타치 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붙이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꼭 알약처럼 생겼죠. 그래서 먹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용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손을 깨끗이 닦고 환부에 이제 침 같은 것들을 좀 면봉이나 가제로 닦아준 후에 이 제재를 깨지지 않게 잘 꺼내가지고 하얀 부분을 위로 해서 환부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약간 투명한 겔처럼 바뀌면서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 성분이 쭉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연고제보다는 상처를 조금 더 오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막 혀를 움직인다거나 할 경우에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라메디랑 아프타치는 트리암시놀론, 페리덱스는 뭐 덱사메타손, 이러한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강 점막은 일반 피부보다는 더 이제 혈액으로 잘 들어가서 전신 순환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인부라든가 수유부 같은 경우에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의 이제 구강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알보칠입니다. 알볼칠, 이거는 이제 구내염, 만성 구내염이 있다거나 자주 이제 구내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뭐 매니아층이 좀 있는 그런 제재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그 알보칠과 같은 성분의 제재들이 국내 제약사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성분은 폴리크레졸렌입니다. 이 성분은 이제 살균 소독해주고 이런 점막 상처 염증에 특히 효과적인 그런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상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점막에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에만 이렇게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특히 혈관 수축, 미세 혈관 수축해서 지혈작용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은 뭐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뭐 삼출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응고를 시켜가지고 이 상처 부위를 이렇게 딱 봉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또 그럼 양성, 음성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알부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점막 상처가 났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뭐 궤양이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좀 효과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바르게 되면은 조금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 후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어떤 사람 막 별이 반짝반짝 거린다거나 뭐 내게 단가들 평화를 부르면서 막 절로 손뼉을 치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을 그때 잠시 이렇게 본인이 견디게 되면은 이게 빨리 낫기 때문에 매니아층도 많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재에 해당이 되죠. 용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약 1:1, 50%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되고요.
소화 같은 경우에는 한 1:10에서 10%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희석액을 면봉 찍어가지고 환부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을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량으로 사용해서 치아에 닿거나 이렇게 되면 치아 범랑질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 사용이라든가 치아에 닿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소아에 아이가 손을 잡게 되거나 먹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보관을 하실 때는 꼭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마지막으로는 가글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랑니 뒤쪽이라든가 또는 구내염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가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헥사메틴 소독약, 이런 살균 소독 기능이 있는 가글이 있는데요. 이 헥사메틴은 약간 치아 착색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이렇게 장기간 쓰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이렇게 구내염에 관련되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상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이러한 제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제재들이 다 이제 약국에 있습니다.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구내염 치료제를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하신다면 이런 구내염으로부터 생기는 이 통증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평소에 구내염이 자꾸 재발이 된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이러한 상황이 좀 의심이 된다면 평소에 비타민 B군 제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증상이 있더라도 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내염 통증에서 벗어나는 그런 꿀팁과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